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5급 한자 두 번째 시간이고요. 한자 교육 지능의 교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어의 세계와 관련된 한자들이 많네요. 끝까지 설명 잘 들으시고 급수시험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느낄 감자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위에 있는 한자가 발음을 준것 같은 거예요. 다함인데 조금 어려운 상극글씨가 먼저 와서 발음 역할 때문에 착 하고 있네요. 함 발음에서 감으로 된 걸로 느낌으로 보시고, 마음심이니까 마음으로 느꼈다. 전형적인 형성자입니다. 하나는 뜻을 나타내고 하나는 음을 나타내줬죠. 마음으로 다 같이 느꼈다. 영화 보고, 와, 그 영화 좋다라고 사람들이 다 느끼면 우리가 다뭐 받은 겁니까? 그렇죠. 마음이 움직이는 감동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정말 고마운 느낌을 느끼면 감사겠지요. 이렇게 모두 함께 마음이 통하는 것들을 느낄까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하였느냐 이런 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볼견자 보겠습니다. 이건 쉬워요. 위에 있는 한자가 눈목이잖아요. 당연히 눈으로 뭐 합니까? 봅니다. 누가 봅니까? 사람이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인 자는 아래쪽에 오면 이런 모양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사람이라고만 보시면 돼요. 사람이 서서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겁니다. 견문이다. 보고 듣다. 의견이다. 나의 어떤 생각을 나타내는 건데. 자, 그럼 보세요. 보다라는 뜻은 내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해서 볼견자의 생각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꼭 한번 알아두시고 급수시험이 조금 높아지면 얘는 발음이 견이 아니라 현 발음일 때가 있어요. 참고 한번 하시면 좋겠는데요. 배울 현이라고 해서 어른을 찾아뵙다 이럴 때는 아랫사람이 윗사람 찾아가는 건 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윗사람이 아랫사람 그냥 쳐다보는 건 견이라고 표현한다 해서 높임말 때문에 발음이 잠깐 바뀌는 경우가 있네요. 괴로울 겁니다. 원래는 괴롭다가 아니라 아우 먹는데 너무 쓰다라고 하는 쓸고라는 한자입니다. 그런데 그쓴 것을 먹을 때 설탕 먹듯이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괴롭다라는 말로 변해서 두 가지의 훈음이 있는데요. 풀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쓴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풀이 오래 옛날 거가 돼버리니 쓰고 쓴걸 먹으라고 하니 나는 괴롭다.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시면 좋겠고, 괴로우니까 고통이고요. 괴롭고 즐겁다면 고락이 되겠죠. 마늘따는 그림으로 보셔야 됩니다. 신에게 바칠 고깃 덩어리인데요. 세상에 아무리 봐도 저녁석 두 개인데 이렇게 하면 해석 안 됩니다. 고깃 덩어리를 두 개나 있습니다. 김장할 때 보쌈 해먹을 고기가 두 개나 있는 거예요. 진짜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고기를 못 먹었잖아요. 오죽하면 생일날만 고기를 먹을 수 있어서 미역국에다가 소고기를 쫙 넣어서 좋겠습니까? 소고기가 한 수영하고 간 정도의 미역국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쉽게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가 두 개나 있으니 얼마나 많이 있는 겁니까? 다소 그러면 얼마나라는 뜻입니다. 맞냐 적냐 이 말을 수거처럼 다소 얼마나 이렇게 다독 책을 많이 읽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대답할 때는요, 별표를 좀 하고 볼게요. 무조건 시험대 나올 거고요. 무조건 여러분은 혼동되고 잘 못하실 겁니다. 대답할 답하고도 헷갈리고, 대답할 때 이렵자고도만 헷갈리는 한자인데, 먼저 보십시오. 악기를 거는 것을 서로 마주보고 있네. 악기를 치게 되면 악기가 치는 사람에 따라서 대답을 하죠. 자, 거의 못 쓰는 피아노인데, 피아니스트가 가서 쳤으면 한 곡이 아주 대단하겠죠. 엄청나게 좋은 피아노인데 처음 피아노 배우는 사람이 치면 띵띵띵띵 소리밖에 안 나겠지요. 그래서 악기라는 것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을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갑골문에서도 이렇게 악기 모양이 등장하고 옆에 이렇게 손 모양을 등장해서 악기를 만지고 있는 모습으로 변했다고 해요. 그래서 악기가 대답해주다 이렇게 외우시면 아주 편하게 외우실 수 있고요. 말로써 서로 대답해 주는 게 대화고요. 그러면 답변해 주는 게 대답이 되겠죠. 참고로 이 모양이 아주 비슷한 이 앞에 것만 해가지고 있는 한자가 하나 있잖아요. 제가 지금 순서를 다르게 썼는데 여기 위에 두개 쓰고 이렇게 써요. 그다음 아래다가 세개 쓰고 나무목으로 쓰면 일업자가 되죠. 이거는 직업 할때 업자니까 참고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슷하니까. 자, 일글독자 아까 다독할 때 봤는데
글이라는 거하고 관계되는 건다 이렇게 말씀 원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뒤에 팔매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양반이나 돼야 글을 할수 있었죠. 그이 글이라는 것을 조금 읽어주면서 글을 많이 배웠는데 벼슬아치를 못해요. 그러면 먹고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작거리에서 사람들한테 변사처럼 책을 읽어주는 전기수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나의 지식을 파는 작업, 이렇게 책을 말을 파는 작업, 책을 읽어주고 글을 읽어주는 작업. 옛날에는 글을 모르니 편지도 읽어주는 우체부 아저씨도 참 많았고요. 그래서 독서, 책을 읽다, 독후감,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느낌이다. 저 같은 경우도 지식을 파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뭔가 내 생계수단으로 글을 읽어주는 거하고 똑같겠죠. 말씀은 팔매, 글을 팔다. 글을 소리내어 읽어주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아이 동자는요, 아이들이요, 가만히 있으면 정상이 아니죠.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가만히 있는 아이들도 없고요. 그래서 잘 표현했습니다. 아이란, 마을에서 무조건 뭐 하고 다닙니까? 서서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게 아이죠. 오은영 박사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잖아요. 아이들의 천성은 다 그렇습니다. 착합니다. 아이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시잖아요. 자, 마을의 설립입니다. 뛰어다니는 아이들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동화, 아동. 아이가 가만히 앉아있고 말도 없으면 자폐입니다. 정말 의심해봐야 됩니다. 정말 정상 이하로요. 그래요. 아이는 떠들어야죠. 즐거운 락, 풍리학, 좋아요. 양력자 할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정말 이거 한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악기 모양입니다. 여러분, 악기 연주하면 즐겁습니다. 즐겁습니다. 음악, 풍류는 즐겁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음악을 좋아합니다. 자, 악기는 풍악이다. 즐겁다. 좋아한다. 연결이 되는데 다 같이 쓸 수는 없으니 그럴 때마다 발음을 바뀝니다. 악기는 악이라 하자. 즐겁다는 락이라 하자. 좋아하다는 요라 하자. 이렇게 해서 단어들이 락이라든지 악이라든지 요라는 게 나왔다는 거 눈여겨보시고, 풀초가 붙으면 양약이고 없으면 음악입니다. 악기 모양 그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흰백부터 쓰면서 양쪽을 채우고, 그다음 나무목으로 받침대여 하면 이 그림을 꼭 기억해 보세요. 발글명처럼 쉬운 게 어딨어요? 날 이래다가 달월입니다. 낮에는 해가 떠서, 날 이른 해일인 거 아시죠? 밤에는 달이 떠서 엄청 좋습니다. 명백하다, 청명하다, 깨끗하다는 뜻을 갖습니다. 아름다운 밑자는요, 보통 쓰실 때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쓰는데요, X입니다. 이건 엄연히 양과 큰대의 결합이기 때문에 양양이 위로 가면 꼭지를 길게 안 뺍니다. 그리고 큰대를 아래다가 맞춰서 써줘야 됩니다. 양이 크다. 옛날에는 양으로 고기도 먹고 양털로 옷도 입고 이랬기 때문에 양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나오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양이 몹시 예쁘다는 뜻으로 아름답도록 쓰고요. 미담이다. 좋은 이야기. 팔방미인. 미인이긴 미인인데 여러 방면에서 다 잘하는 사람으로요. 팔방미인이라고 합니다. 숨바꼴 박자는 성씨 박자로 아주 유명해요. 박씨, 밀양 박씨들이 많이 쓰죠. 성씨 박도 알지만 진짜 한자는 성씨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숨박하다는 한자로 존재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앞니를 정말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점을 많이 쳤는데 뭐 점칠 만한 도구가 없어서 나무에다 많이 쳤대요. 그리고 거북이, 이 전복자는 원래 거북이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거북이 이렇게 등이 있죠. 이 등. 거북이 등, 이건 다리, 이렇게. 그래서 이 거북이 등에다가 점을 봤다고 해서 나무에다도 점 보고 거북이 죽은 등껍질에도 점을 봐서 그점 보는 것이 순수한 의미다. 순수한 그 본연의 의미를 찾고 싶어서 점을 친다. 뭐 이런 식으로 순박하다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 친다는 표현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박씨 할때 쓰긴 하지만 소박하다, 순박하다 이럴 때 써요. 글서자 잘 보시겠습니다. 위에 있는 한자는 방금 제가 여기다 딱 써놓은 것처럼 분율입니다. 다만 위하기 때문에 이 꽁지가 생략이 된건 참고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아래가 날일이 아니라
말할 왈자입니다. 가로알은 공자 가라사대, 맹자 가라사대, 말씀하시대라는 뜻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붓으로 들고 열심히 적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영상을 보고 뭔가 메모를 하신다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붓을 들고 말하는 것들을 다 옮겨 적는 일, 글을 쓰는 일을 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서는 그 글을 읽는 것이고 서예는 그 글을 예술적으로 잘 쓰는 걸 서예라고 하죠. 이런 글을 배우는 데가 서다 이고 여러분은 지금 경의서당에서 배우고 계시는 겁니다. 나무 숫자를 보시면 나무 목자에다 이 뒤에 있는 한자가 한자였어요. 세울 주자입니다. 자, 나무를 똑바로 살아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나무를 세웠네. 나무수고요. 상당히 나무가 거리에 많으면 가로수가 되고 나무를 이렇게 심을 수목이라고 하겠죠. 글씨인데요. 말씀은 들어가 무조건 글이라고 했어요. 관청에서 이런 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압축된 글을 잘 짓는 사람들을 고용했다. 이렇게 배우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설마 그렇겠습니까? 뭔가 글을 아는 사람을 했겠죠. 그래서 아마 이 관청 시는 시 발음만 도와주고 말씀원이 글을 준 것 같은데 관청에서 시 잘 짓는 사람들을 더 좋아했더라. 이렇게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시인, 동시 이럴 때 씁니다. 보일시 보시면 그림 참 좋습니다. 네이버에서 참고했습니다. 제사상에 이렇게 있는 모습에서 보일시가 들어가면 제사하고 관계된 한자입니다. 정말 제물을 붙이는 제사. 그러면 이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조상한테 진다. 또는 신에게 한다. 또 이 신을 조금 낮춰버리면 귀신이다. 해서 이런 걸로 다 의미를 갖고 있는 붓으로 활용을 하고요. 단어는 지시하다, 암시하다 이런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를 쓸 자를 보시면 손수하고 관계된 한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손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일부러 또 이렇게 그림을 갖고 왔는데 손수의 옛날 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손 모양을 이렇게 썼는데 이 위에 있는 얘가 여기로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이 나머지 얘는 물건이 되겠죠. 그래서 손에서 물건을 놓쳤네, 실수했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 실수, 실명, 잃어버렸다, 없어졌다, 뭐가 잘못됐다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여기서 좀 비슷한 한자가 하나 있는데 이건 먼저죠? 그렇죠. 먼저 선자입니다.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말씀 먼저 나왔는데요. 물건 모양에다 입군데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 뭐 입으로 말하는 말이다 해서 입 모양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위에 있는 한자를 잘 보시면 혀 모양이라고 하는데도 있고요. 사람이 서요 뭐 이렇게 조금 서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서서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모양이 이렇게 변하는 모습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철학적인 모양 그 해석을 조금 참고 한번 해볼게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자 보세요. 이 위인 한자가 원래 부스가 머리 두라는 한자예요. 말이라는 것 머리로 좀 생각하고 말해라. 실수하니까 한번 뱉으면 내뱉으면 이렇게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게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래 바로 두위를 써서 두 번 생각해라. 그 다음에 입구를 집어넣어서 바로 생각을 두 번 했으면 짧게 입으로 말하라. 그게 말이다 라고 하는 해석들이 있는데 참 철학적이긴 한데 고개가 끄덕여지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참고하시라고 머리로 두 번 생각하고 천천히 말하는 말입니다. 언어, 언쟁 이게 그럼 다 말하고 관계되고 공부하고 관련됩니다. 길령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점이요. 위에 붙었고 아래가 물순데 꼭 이거 이 모양 써줘야 됩니다. 뭐 이렇게만 써도 되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여기를 좀 받침을 만들어서 써주시면 좋겠고 삐침도 살짝 해주면 좋겠죠. 자 물방울 하나가 떨어져서 강으로 바다로 길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길게 흘러간다 라고 해서 길령이고요. 영원이라든지 오랫동안 흘러갔기 때문에 영구하다든지 다 오래오래라는 뜻이 있어요. 참고로 만약에 점이 물수가 이렇게 있는데 옆에 붙으면 뭐죠? 그렇죠. 얼음빙자죠. 참고 한번 같이 하시면 좋겠네요. 뜨뜻자님 마음의 소리입니다. 소리에다가 마음심.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내 마음에서 하는 말을 나는 듣죠. 내 자신이니까. 그런데 내 마음을 상대방이 듣게 하려면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말을 해야 됩니다.
소리를 내야 되죠. 우리가 답답하면 말을 하라고, 말을 하지 그랬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죠. 저 같아도 그러는데요. 그때 왜 말을 못했을까? 이렇게 후회할 때도 얼마나 많게요. 여러분한테 수업할 때도, 아우, 그때 이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말은 왜 했대? 그런 후회 정말 많이 합니다. 자, 마음의 소리, 나의 뜻을 말로 표현하는 걸 이렇게 앉혀놨습니다. 그래서 의미, 의지, 이럴 때 쓴대요. 지읒작자 많이 보셨죠? 작 발음은 잠깐 사이에서 졌다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데요. 일단 뜻과 뜻이 만난 걸로 한번 보는 것들이 더 좋겠습니다. 사람 일에다가 잠깐 산대. 사람들이 잠깐 사이에 쉬지도 않고 물건을 축축축축 잘 만듭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에 물건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뭔가 만들다라고 해서 글을 만드는 사람 작가라든지 문장을 만들면 장문인데요. 마음을 먹은 것이 삼일목과는 작심삼일 할 때도 썼죠. 아주 비슷한 자가 딱 하나 있죠. 여러 개 있지만 나리를 붙이게 되면 잠깐 사이에 시간이 지났네라고 해서 어제작이라고도 하죠. 참고하시고요. 글장자 아까 소리 그 뜨듯자하고 조심해야 돼요. 아까 뜨듯자 뭐였죠? 소리를 내야 돼요. 뭐를 내 마음의 소리를 이건 뜻의예요. 그쵸? 얘는 뜻이고, 글장자는 10개씩 묶음 단위로 글을 읽습니다. 한번 말을 할때 내가 한 호흡에 말할 수 있는 단어를 10단어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 쉬고 10단어 말하는 그 길이가 문장의 길이에요. 그래서 문장이 길면 숨을 못 쉬죠? 그래서 문장, 문구, 10단위로 10개 숫자의 단어 단위로 끊는 것을 문장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뜨다하고 글장 구분하세요. 제목제는 오를시 머리알입니다. 머리가 위쪽에 있듯이 글의 위쪽에 쓰는 것을 제목입니다. 자, 이과는 국어과에 관계된 단어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제목! 위쪽에서 보일 수 있게 하는 게 제목이고요. 문제! 제목 쪽에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문제죠. 위쪽에서 물어보면 여러분이 대답하는 거. 그래서 머리 부분에 눈에 띄게 써 있는 제목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옳게, 바르게 써야겠죠? 차례제를 아우제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우제는 점점이고 차례제 위에는 대나무 죽자입니다. 대나무는 특이하게 자라면서 이렇게 자라면서 마디가 훅 생기고 또 자라면서 마디가 훅 생기고 자라면서 마디가 생기는 게 대나무죠. 그래서 이파리가 여기 이렇게 나기도 하고. 아시죠? 그래서, 아, 이렇게 대나무는 나면서부터 순서가 정해지듯이 되는구나. 그 순서에서 우리가 차례입니다. 특히 아우는 순서, 형과 아우의 순서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고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제3세계 급제 이럴 때 쓰는 제자인데요. 어떤 순서 앞에 정할 때, 차례할 때 제자를 많이 쓰고요. 시험이라는 뜻이 있어요. 참고로 그래서 제가 일부러 급제라는 단어를 갖고 왔는데요. 특히 차례제에는 뭐가 있다? 시험이 있다. 그럼 급제는 시험에 도달했다니까 합격했다는 뜻입니다. 과거 급제했다. 들어보셨죠? 시험 한자 꼭 알아두세요. 낮주자인데요. 우리가 익히 한이를 뺀자 보고 왔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한이를 빼면 크게 쓰면 붓으로 들고 글을 모은다고 했죠? 쓴다 해서 글 서자였으면 서당할 때 서자라고 했죠. 아래다가 이제 한이를 붙였습니다. 이건 날일이에요. 말할 날이 아니라 날일. 그다음 이건 땅. 자, 그럼 그림으로 하면 태양이 떠 있는 시간입니다. 그건 언제예요? 그렇죠. 낮이죠. 자, 아침입니다. 아침에 붓을 들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붙들고 해뜰 때. 옛날에는 전등불이 없기 때문에 또는 밤에는 그 등불을 밝힐 등유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낮에 공부를 하죠. 밤에는 자고요. 그래서 밤, 낮, 이건 두 개는 반대말이 되고, 낮을 주간, 밤을 야간, 이럴 때도 쓰죠. 글사와 낮주 구분하시면 됩니다. 대나무 죽자는 지금 대나무 그림, 아까 제가 언뜻 그렸는데 이렇게 예쁜 그림 제가 네이버에서 좀 갖고 왔어요. 이쁘죠? 대나무를 그린 한자입니다. 그래서 윗부분을 이렇게 잎사귀를 썼다고 하고 쭉쭉 그리면 돼요. 죽순이라든지 죽마거우 이렇게 대나무를 하나 끊어다가 말타기 하면서 놀았던 친구를 옛날 친구, 내 소꿉친구를 죽마거우라고 하죠.
끝나갑니다. 창문창 위에 있는 한자 구멍입니다. 창문이라는 것 자체는 벽에다가 구멍을 뚫는 행위예요. 그래서 아랫부분이 창문인데요. 지금 밝을 총자가 창자 발음한 걸로 정확히 형상자로 나오는데 밝을 총자가 그럼 어딨냐? 진짜 창문 창자는 진짜 밝을 총을 써서 이 천장 창자를 쓰고 마음심을 쓴 게 진짜 창문자의 본자인데 이게 가운데가 너무 복잡해.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창문이다, 동창이다. 나랑 같은 창문, 같은 문 썼던, 같은 학교 다녔던, 같은 교실이 있었던 친구를 동창이라고 하죠. 거표하겠습니다. 아랫부분은 오드입니다. 옷에 뭐가 났습니까? 털이 났습니다. 복실복실 민크코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털이 밖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산적이 호랑이 가죽을 딱 입었습니다. 털이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표고요. 포면, 표면, 표현 이럴 때 이름 호자는 이 호랑이 호자도 그렇고 앞에 있는 호자도 그렇고 다 발음이 호여서 발음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요. 호랑이가 어응 하게 되면 상당히 소리가 크겠죠.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큰 소리로 불러준다고 해서 이름호 말고 얘는 부르짖을호라고도 하죠.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를 때를 부르짖다 할 때 쓰는 호자에서 번호라든지 호령이라든지 할 때 어응 하면서 이렇게 불러제끼는 것들을 호를 씁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모습이래. 입구에다가 입을 엉 이렇게 붙이고 있는 이렇게 하는 모습을 뜻했대요. 마지막 한자입니다. 말씀만 들어가면 그리고요. 우리 말할 때 저도 지금 이렇게 녹화하는 과정에서 제 혀가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혀를 움직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하다, 화법이다 할 때 쓰는 허자입니다. 혀로 말을 하다, 이야기를 하다 이렇게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과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